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진짜 생명이 달려있는 급한 일이라면 1억 정도까진 어떻게 해줄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억측과도 같은 댓글에 적힌, 영상에 적힌 댓글입니다. 이것도 댓글을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제목만 봐도 말이 안 되죠. 야, 1억까지 어떻게 해줄 것 같다고요? 아니, 지금 통장 1억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급한 일. 참. 근데 그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 진짜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정이 약할까요? 정과 의리 왜 이렇게 약할까? 일단 여러분 중에 1억이라는 현찰을 내줄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수중에 통장이 1억도 없는 사람들 태반일 텐데 어떻게 해준다고요? 뭐 본인은 어떻게 해줄 겁니까? 본인도 1억이 없을 것 같은데 1억 없으면 1억 해준다면서 그럼 본인 대출 받아서 해줄 겁니까? 만약에 저게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면 보통 있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 중에 생명 가지고 운운하거나 수술 가지고 운운하는 건100%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통 돈 빌려달라고 할때뭐 수술비가 필요하다, 뭐 아프다고 하는 것도 상당수 거짓말이에요. 그말 믿어요? 본인은 그렇게 해주시던가. 이 댓글 다신 분은 본인은 그렇게 빌려주세요.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마시고요. 근데 난 내가 봤던 이말뻥 같은 게 뭐냐 하면요, 이 댓글 적으신 분 아마 1억이 없을까요? 그럼 본인은 못 빌려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난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해. 말로만 뭔가 해줄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실속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있잖아요. 말로는 뭐 해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엔 안 해줍니다.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원상이도 많이 겪어봤죠? 예. 흔히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입벌구라 불러요.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가 자동으로 나온 사람.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도 입벌구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수수비가 1억 나올 리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돈을 빌릴 때 생명이 달려 있을 만한 급한 일이 잘안 발생합니다. 거의 안 발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생명이 달린 일 때문에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풍년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보험으로 해결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보험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뭐 실비나 안 보험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 그 웬만하면 보험 안에서 해결됩니다. 정말 어지간한 뭐 희귀병 아니면 다 해결돼요. 기본적으로 실비나 안 보험 다 있잖아. 그럼 그 보험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우리나라가 또 보험 국왕국 아닙니까? 개인마다 보험 두세 개씩 다 있잖아. 웬만한 거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근데 1억을 빌려준다고요? 거짓말해도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 수술 중에 지금 1억 이상 하는 게 어딨어? 야, 나 제일 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빌려고 부모 자식 파는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거야. 생명이 달리는 급한이라고 하면 보통 어머니나 아버지, 와이프 아니면 자식 팝니다. 자기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하, 진짜 멀쩡한 자식, 멀쩡한 부모님, 멀쩡한 와이프를 파는 거예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멀쩡히 살아있고 건강히 살아있는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사람은 상종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건 사람의 자격을 박탈한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잖아.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돈을 세번 빌려준 적 있음. 세번다 대학교 같은 동아리 선배 후배 동기였음. 첫 번째는 선배가 결혼한 뒤에 집이 살때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300만 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음. 그 당시에는 내가 진짜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그 선배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다행히 한 달인가 후에 바로 갚아줬음. 두 번째는 후배였는데 20만 원을 빌려줬음. 이놈은 2년이 지나서야 간신히 갚았음. 내가 계속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후배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있긴 했고 20만 원이 그리 큰 돈도 아니라서 그냥 천천히 갚으라 했는데 2년이 지나서야 갚더라. 꼴랑 20만 원을. 갚긴 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음. 나도 연락 안 하고 그놈도 연락 안 옴. 세 번째는 동기가 어머니 수소 다셔서 돈이 200만 원 필요했는데 나한테 3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음.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빌리며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안쓰러워서 내가 100만 원 빌려준다고 했음. 1년 뒤에 60만 원 갚고 몇 개월 뒤에 40만 원 갚음. 근데 얘도 고작 100만 원 다 갚는데 거의 2년이 다 되었음. 그 후로는 난 이제 절대 동거래 안 하기로 마음먹음. 빌려준 사람들 전부 다 갚긴 했는데 역시 아는 사람과는 동거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음. 아, 이분도 마음 착하시네요. 책기 안세님 마음 착하시네. 그리고 그래도 이분들은 나는 양심은 있네요. 다 바르셨네. 이것도 참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아, 그때는 착했다고요? 야, 아니, 여러분, 보통 대학교 다니면 다 돈이 없지 않나? 보통 지갑에 10만 원도 없지 않나요? 대학생이면? 근데 님은 집이 좀 사셨나 봐요. 3몇만 원 빌려줄 정도면. 이게 대학생 하나면 빌려준 거잖아. 아, 이분 좀 집이 좀 사셨네. 아니, 여러분, 같은 대학생 입장이면 돈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아, 졸업하고 나서요. 졸업하고 나서도 이 정도 큰 돈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면 돈을 벌어도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야. 아니, 이분도 참 웃기네요. 돈이 궁한데 결혼을 왜 했어? 죄송하지만. 어? 내가 보니 사고 쳤네. 이 선배란 사람 사고 쳤죠? 속도 위반이죠. 느낌이 그래. 이사할 때돈 필요하다고 300 빌린 거 자체가 좀 이상하네요. 저 돈도 없었단 얘기잖아. 그 뭔가 쪼들렸단 얘긴데. 아, 사고 친건 아니라고요? 참. 그래도 빨리 갚았네요. 자금 날짜가 안 맞았다고요? 아. 이분이 제일 양심적인 사람이네, 어떻게 보면. 바로 갚았으니까. 두 번째는 후배였는데 20만 원. 2년 만에 갚았네, 2년 만에. 와. 이것도 그런 거예요. 책기 안생님이 만만해서 그런 겁니다. 만만해서. 여러분, 이제 돈 빌려달라는 부탁도 아무한테나 못 합니다. 좀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합니다. 보니까 님한테 좀 많이 했네. 이분들이, 저 책기 안생 정말 평소에 돈좀 많이 들고 댕기고, 돈 빌려달라는 부탁하면 잘 응해준다. 이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했을 테고, 이 사람도 여기 얘기했을 테고, 딱 이런 식이네, 느낌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있잖아. 돈을 빌려라는 부탁을 받는 거는 좋게만 하면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거고, 나쁘게만 하면 만만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란 동물은 상대를 봐가면서 돈 부탁을 합니다. 남자는 이 서열 문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돈 부탁했다고 욕먹거나 맞을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마동석 같은 분한테, 뭐, 그, 이종격투기 파이터 명현만님, 이런 분들한테 돈 부탁할 것 같아요?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알잖아. 얘기를 못 꺼내. 절대 돈 부탁 같은 거안 할걸요, 아마? 보통 돈 부탁을 받는 거는 착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여지껏 겪어본 결과, 돈 부탁을 받는 사람 치고 인성이 뭔가 바르지 못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지껏 없었습니다. 반면에,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3명은 그렇게 하자가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20만 원을 2년 만에 갚았다. 야.
배려를 많이 하셨네요. 천천히 갚으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체키 안스님. 왜 20만 원 빌렸습니까? 이분은. 뭐 때문에 20만 원 빌렸어요? 계속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 이두 번째 후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님한테 빌린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빌린 것 같은 느낌이.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한 명한테 빌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꺼가는 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생활비 필요했다고요? 생활비. 친한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네요. 연락 끊긴 게 23년 전에. 그럼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것뿐이에요. 친하다고 생각한 건 후준규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해봐. 그 사람도 님을 친한 친구 생각했으면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못 받았다고 이것도 있지만 안준 거잖아, 그 사람이. 맞잖아요. 약속된 기간에 돈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나는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친한 게 아니에요. 난 친하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정에 휘둘리지 마, 돈, 정에. 정에 돈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이게 좀 의문인데, 어머니가 수술해서 돈 200만 원 필요하다. 정말 수술한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뻥카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 같아. 사회초년생들이. 보니까 이 댓글 다신 분도 아 몸이 안 좋았다고요. 참 자비로우시네요. 100만 원다 가는데 2년이 걸렸다고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집에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래서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서민들이 제일 좀 비참할 때 이런 겁니다. 당장 돈이 없어가 여기저기 아쉬운 소리 하면서 굽신거리면 돈 빌릴 때가 제일 아쉽습니다. 나 이런 거 많이 봤거든, 살면서. 정말 서민들 보면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2천, 3천만 원 통장이 없어가지고 뭐 집에서 뭐 사고가 난다거나 사고 나서 뭐 합의금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큰병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여기저기 막 동네 방방 벗고 돌면서 문 두드리면서 돈 빌려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어렸을 때 저 봤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어떤 거 느끼십니까? 물론 아, 참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집에 돈이 있었으면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들한테 고개 숙일 필요가 없는데. 돈 있었으면 남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돈 빌려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남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게 바뀔 리가 없을 텐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서민들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현찰에 돈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통장에 돈 없는 사람도 많아요. 비상금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이제 생활비나 이제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모아놓은 돈이 없는 분들이 주변에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빌려주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빌려주지 마. 여러분도 소중히 모은 돈이잖아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금전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인할 면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많이 할 겁니다. 분명히 많이 할 거예요. 올해부터 많이 할 겁니다. 뭐, 관계 운운하면서 그동안 친분 운운하면서 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세요. 그딴 관계 없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책기한 사람이 안 그래요? 이세명 없어도 살잖아. 이세명안 보고 살아 살잖아요. 여러분 뭐나 어릴 때는 아저 친구들 그래도 오래 봤는데 나중에 안 본다고 생각하면 아 그래도 소중한 추억을 같이 공유했는데 안 보고 사는 건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 먹고 나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착각을 한 것뿐이에요. 저런 사람 없어도
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꾸 돈 관계 때문에 걸리적거리고 괜히 사이도 나빠지고, 신소도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돈잘 지키시고, 주변에 혹시라도 돈 부탁을 할 사람도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돈 부탁은 웬만하면 거절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